슈퍼마켓 투게더 미친 동업자 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 들어왔다. 우와, 일 잘하게 생겼어. 일 잘하지.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할 일은 상품 선반을 설치하는 것. 여기다가 내가 하나 설치할게. 탭을 눌러봐. 탭. 탭 누르면 뜨지. 네가 놓고 싶은 데다 놔. 이땐 몰랐습니다. 우리 동업자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훗날 큰 화근이 될 거란 것을. 자, 됐어. 됐어. 프랜차이즈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을 잠금 해제하고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242달러? 배송된 상품을 정리하고 일한다! 아, 일합시다! 진열합니다. 아니, 그 던지면 그렇게 두면 안 부사잖아!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는데? 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 오케이, 시리얼. 세워 쭉쭉. 진열이 끝났으면 판매가를 정해줍니다. 빗자루는 도둑과 쓰레기를 정리하는 아이템입니다. 빗자루 여기 있다. 오케이. 야, 빗자루 이거 네가 이거 여기 있다. 나중에 쓰고. 이제 일단 상자를 먼저. 뭐야? 아! 빈 상자를 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자를 한번 재활용 한번 하러 가볼까? 이거. 아니, 그 사람들 왜 패냐고. 반대편에 여기다가 하면은 돈 벌린다. 사람 때릴 시간이 없고요. 상자를 재활용하라고요. 폐품하라고. 폐품 들고 와서 돈 벌어야지. 여기다 벌리면은 돈이 안 벌려. 그치. 거기 밖에 그쪽으로 가면은 돈이 벌려. 좋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오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록 색깔 버튼 누르면 된대. 아, 왜 그래? 아, 지금 눌러봐. 좀 네가 눌러봐. 동업자가 버튼을 눌러 손님을 맞이합니다. 왜 안 들어와? 아니,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지. 맙소사래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손님들한테 지금. 가게 홍보 중인 동업자. 아니, 네가 그렇게 되니까 고객이 안 오잖아. 아이씨. 들어왔다. 야, 손님 들어왔어. 첫 손님이야. 오. 자, 사세요. 뭐야 이거. 손님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도 아, 지금 뭔 계속 때리지 말고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계산 눌러가지고 해주고 카드 받고 계산 얼마? 아, 이거 직접 입력해야 돼. 23.82달러. 오케이. 일을 마치고 온 동업자는 아직 계산이 서툽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숫자판에 있는 거 입력하면 돼. 카드 받아. 카드 옆에 있어. 카드를 먹고. 카드 말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현금 지불하면 이거 직접 해야 돼? 아, 바나나할도? 제공된 돈? 잠깐만. 아, 50달러 줬구나. 아, 바나나할 돈.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거스름돌은 낙장불입. 아, 몰라요. 야, TV에요. 드려. 야, 가세요. 아,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쉽지 않네. 야, 이거 손님끼리 지금 부딪혀가지고 이동을 못하는데? 야, 그래서... 계산하러 가게 비켜. 싫은디? 이게 지금 장난 아닌디? 아니, 한번 해보자. 언제 끝나? 아씨, 4시밖에 안 됐어? 아니, 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거? 아, 현금 계산이 진짜 빡세네, 이거. 아니, 현금 계산이 더 좋은데? 아, 너 막 퍼주고 있지, 설마? 아니지? 어? 막 퍼주지 않지, 지금? 아니지. 아니라고? 믿겠어. 믿는다. 물건을 찾을 수 없다고? 예상보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야, 물건은 더 사와야겠다. 구매한 상품들이 도착했고 진열을 해야 하는데 계산대에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고 일손이 부족합니다. 잠깐만, 근데 캐시 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 근무 종료. 첫날 지났습니다. 빡센데? 총 고객 81명 왔어. 많이 왔다. 너무 비싼 제품 하나도 없었고요. 제품을 찾을 수 없음 10명 있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보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지나간 첫날. 2일차는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 들어와.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 했지. 사람도 산다. 야, 캐시하자. 아, 이제 일하자. 일해야지. 이래. 하루 만에 소문이 났는지 손님이 많습니다. 아이고, 소문 듣고 오셨어. 동업자도 정신을 차린 것 같군요. 3.25. 야, 우리 왜 돈이 없어? 왜 48달러야? 현재 시간 오후 5시 반. 어떻게 설명 좀. 쉬지 않고 계속 계산을 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설명 좀. 우리 왜 돈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왜 돈이 없을까 우리?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없을까? 우리 왜 80달러밖에 없을까? 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 거야, 장사가. 아니, 나 오늘 하루 왼쪽에 판 거 같은데. 어? 아니, 왜 다시 더 줄었지? 너 꿍치냐? 좀 꿍치냐? 소문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소문 듣고 오셨어? 뭔 소문을 듣고 와, 씨. 야, 이건 아니잖아. 아, 나와, 씨. 이거 뭐 하는 거야? 니 장난치냐? 아, 오늘 돈이 안 벌려. 아, 지금 어쩐지 돈이 안 벌린다, 나.
무슨 소문을 듣고 와, 망했어요. 아유 이제 힘들다 못하겠다. 이젠 계산대도 치워버린 동업자. 아 뭐하는 거야. 54달러라도 챙기고 가야겠다. 누가 여기서 장사해 우리 집 앞에서. 결국엔 폭주해버린 동업자. 누가 장사해. 저 미친놈 저거 저 미친놈 돌아다녀요. 경찰이 지금 왜 있어. 병정일섭 쓰고 다녀. 아이씨 미친. 조금만 정신 차려. 조금만 넘으면 100달러야. 이걸 너도 챙겨야 돼. 아니 아 제발요. 아 저기 있잖아. 저기 다른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 패라고. 나빠 나 말고 동료였잖아. 우리 동료였잖아. 믿겨봐. 아 믿기라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기부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도 그런 거야? 설마. 아 다행이다. 휴. 다행히 영업이 끝났습니다. 수입 1000달러를 벌었는데 구매한 제품 비용이 있었고 직원 임금 기타 비용으로 28,000대? 함께 꿈을 키웠던 동업자였는데 어째서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이건 저 미친놈. 왜 오픈을 하는 건데? 혼자 분주하게 싸돌아다니는 저 미친놈. 엄마 개같은 죽어라. 죽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망했다고. 내 3000달러 씨 미친. 내 100달러밖에 안 남았다고. 너 때문이야 이 새끼. 나가 죽어. 너 죽어. 여기 갇혀있어 미친. 물건도 없어. 니네도 다 나가. 꺼져 씨 꺼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뭘 배우긴 뭘 배워. 꺼져 그냥. 끝.